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식입니다. 목사님. 네. 나무 고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오,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나무들을 다시 가져가서 회생시켜가지고 와,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하시네요. 정말 네. 병들고 버려진 나무들을 네. 돌보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나무들이 회복되면 다시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수에 심겨지기도 하고요. 아, 좀 제2의 기회를 또 얻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함께 하실 분도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분이신지 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하지만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에게 남겨진 건 아픔과 눈물이었습니다. 갈 곳 잃은 홀사모들을 위로하고 빈 옆자리를 채워주는 안식처가 되고 싶어 우리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유숙연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우리 회장님 네. 첫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밝다. 네. 예쁘시다. 네. 건강해 네. 보이신다. 네. 네.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귀한 사역 섬기고 계신데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사회봉사부 소속 네. 산하기관입니다. 그, 저희 통합 측 교단에서 재직 중, 사망하신 그 목사님들의 아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140여 명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총회 수련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9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럼요. 의지가 되고 네네. 같은 입장이니까. 네. 그럼요. 사실 아까 140여 분의 사모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 되시죠. 숫자를 가늠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본인이 내가 홀사모다라고 드러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어디에 숨어 계시니까 아직 나오시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여기 가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모님들하고 네. 외로움도 달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상담하고, 또 서로, 그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싶다, 그러는 사모님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사실 위로는 같은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면 위로가 잘 안 되는데. 네.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나요? 2006년에 시작했는데요. 네, 2006년에 한 이번에 8회기 네. 총회를 했습니다. 아, 이번 네. 총회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소식이 네, 있어요. 네네. 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네, 그러셨거든요. 누가 시작했나요? 회장님 젊어서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자조 모임 같이 그저 누구의 특별한 후원도 없이 그저 저희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대대적으로 전국에 계신 홀사모님들을 그 실태 조사를 했어요. 너무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아마 제가 알기로 교단 중에서 처음 있는 네. 일이었던 것으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발표가 되니까 교계 신문 또 방송 이런 매스컴에서 저희들에게 관심을 그 가지게 되시면서 네. 사모님들의 그 생활상 같은 것이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네. 저희 교단 순복음 교단에서도 아직 그걸 하지 못해서 제가 듣고 마음이 네. 아픕니다. 아, 우리도 이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정말 사모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사역하면서 정말 애쓰신 사모님들에게 힘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그 제작진에 하면 책도 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증집입니다. 네. 제목이 함께라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네. 네. 함께하니까 조금 더 같이 쉬어하고 네. 그 재밌겠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이 책은 이제 두 번째 간증집입니다. 네.
2009년에 첫 번째 간증집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 6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간증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홀로 되신 사모님들에게 원고 받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픈 그 상처를 끄집어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많이 망설이셨는데 그래도 설득하고 또 우리가 한번 내보자 그래서 22분의 사모님들께서 원고를 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첫 번째 책은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 두 번째 책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고요. 함께라서라는 의미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라서 두 번째는 또 우리끼리 같은 동질감을 가진 우리끼리 함께라서 또 세 번째는 우리 후원자들 교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사랑의 관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서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아, 저도 오늘 읽고 싶습니다. 사모님,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또 뭉클한 사연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 책을 읽고, 난 지금 음지에서 혼자 슬퍼했는데, 나도 홀사모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해도 되겠느냐. 이제 이런 사모님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 그 신입 회원이 두 분이 오셨어요. 책을 읽으시고. 네. 네, 근데 자꾸 발굴하셔야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신입 회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한 20년, 뭐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그동안도 이 지지 그룹이 없이 혼자 겪어내시다가 이거 이 책 낸 소식을 듣고 오신 그런 경우 있고요. 또 두 가지 뭉클한 사연이 있었는데 시내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저희 이제 교단지에 저희 책이 발간됐다는 광고가 나왔었어요. 네. 그거를 읽으시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교단지에 나온 광고만 봐도 너무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정말 홀 사모님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생각조차 못 해봤대요. 그래서 그 책을 사다가 그 저희들을 후원할 만한 분들,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정에 놀러 오시면 꼭 선물로 그 책을 주고 계시네요. 마음 따뜻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는데 어느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그 책을 좀 두 권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골 교회 목사지만 저희 교회에 작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은 우리 홀 사모님들 가운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두세 분들이라도 이 땅에다 집을 지어서 그 노후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언제 실현될지는 몰랐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있는 책 함께라서 오늘 더 행복합니다. 사모님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 가운데 있는 사모님들의 간증 중에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홀로 되신 또 사모님들의 또 마음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이고요. 도중순 사모님의 글입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컸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소식이 차츰 뜸해지며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들 혼자 된 사모인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말이다. 혼자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그리고 너무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에 나도 모르게 펑펑 울어버렸다. 홀로 되신 모든 사모님들의 마음을 이러실 것 같아요.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모님들이 홀로 되신 사모님들이 이렇게 일어서고 밖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망설임과 그 힘든 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모님들은 3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보이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사모님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0년을 한 곳에서 살았는데 자택도 나는. 네, 거기에 이제 저희 추억이나 저희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거기를 하루아침에 떠나야 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들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일단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는 사택을 빨리 비워주고 후임자가 빨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요. 그렇게 떠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절대 못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망설이니까 진짜 뭐 여담이지만 제 남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보 이제 열쇠 바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떠나는데 어떤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년 있던 곳을 떠나서. 아, 진짜 20년? 네. 예, 정말 떠나기 힘들죠. 다 아는 거리 아니에요. 네, 다 맞습니다. 아는 사람들이고. 네. 아, 그 옆에 살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사모님, 목사님이 성교가셨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어린아이들 셋이셨는데, 정말, 이 친구가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기까지 한 3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충격에. 네,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나서 또 사모로서의 이런 의식되는, 내가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부담감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모님들이 진정한 애도를 못한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을 하면서 사모님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그 충분한 애도가 있으면 슬픔에서 빨리 헤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목사님 돌아가신 게 꼭 제가 부족해서 기도가 약해서 그런 것 같고. 죄책감.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로 응답하신 거에 대한 그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마 남편 돌아가시고 그렇게 펑펑이나 또 많이 제 마음껏 울어볼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교협에 속한 모든 사모님들이 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우리 정말 많은 홀로 되신 사모님들이 더 딛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좀 빨리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씩씩하게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우리 회장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또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를 섬기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네, 저는 뭐 저희 그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북한에서 구세군 처음 들어오실 때 사역자로 일하신 분이시고요. 오. 이제 그 계기로 부모님들은 다 고향이 이북이세요. 황해도인데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시고 그런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그냥 교회가 제 삶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저희 집 앞이 저희가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앞에 있었어요? 네네. 아주 예수님께 좋았어요. 전환기네.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때는 제가 새벽기도 나가면서 늘 가서 종을 쳤던 옛날 종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회장님 종을 치셨어요? 아니, 회장님이요? 중학생이요? 중학생 때. 종을 쳤던 그런 새벽에. 기억이. 네,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 형제가 있었어도 저를 그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데리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뭐 이모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들 네네. 많으셨잖아요. 그 목사님들 집회할 때마다 엄마를 따라가서 참석도 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부흥에 많이 다니시고 종치시고 그 명성께 김사한 목사님 종쳤다 그러잖아요. 종친 사람 쳐놓고 안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종쳐야겠는데요. 그 새벽에 진짜 중학교에 나가서 이렇게 그럼 일찍 일어나셨겠어요. 제가 원래요 새벽형이에요.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그럼 공부도 잘하셨겠네. 아니, 똘똘해 보이시잖아요, 우리 사모님.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준비되셨어요, 우리 회장님은. 준비되신 분이셨네요. 되게 집안들이 이렇게 믿는 집안들은 되게 자녀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하고 나중에 떠나는데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을 진짜 나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런 가지,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몸이 너무 약해서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4학년 때도 언니가 저를 업고 학교를 갔던 적이 꽤 있었어요. 무슨 병이었어요?
그 기관지 천식으로 그거 길에서 죽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침을 한번 하다 보면 그냥 방 안을 헤매면서 학교를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방 안에서 활동을 하고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런 계기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을 많이 보게 하시고 공부도 조금 그냥 잘하셨고.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 동화랑 읽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뭐 성경 퀴즈라든가 성경 고사 이런 거 보면 항상 1등을 하니까 되게 목사님이 예뻐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그런 계기가 예쁘죠. 더 교회를 열심히 나갔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6학년 때입니다. 6학년 때 그날도 제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있는데 가족들이 약을 먹여놓고 다 나갔는데 제가 이제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 기침이 너무 나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먹던 약을 들고 먹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고 제가 배웠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길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던 기침이 똑 떨어진 거예요. 와, 천식이 사라졌어요. 네. 와. 그래서 야.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진짜 들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진짜 이 방송 듣는 분들이요. 천식 환자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그 소녀가 네. 한치 그 뭐 불신 없이 믿음으로 네. 기도한 거네요. 아주 순수하게. 네. 아주 간절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네. 아니 근데 그 뒤로 기침 안 나와서 좀 놀라셨겠어요. 아 지금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 이후로 지금까지. 네. 네. 가족들도 놀라셨겠는데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네. 아마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6학년 때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학교 때도 그렇고 저보고 짬만 나면 부흥 집회를 가자 그러셨어요. 이미 사모훈련을 시키려고 찌긋찌긋 오신 거죠. 말씀훈련을 쫙 그러니까요. 또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목사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공부만 하셨는데 네, 네. 제 남편이 이제 시골교회 목사 아들이었는데 야. 이제 대전 시내로 이제 네. 대학을 오면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성가대도 하고 청년회 활동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군에 갔다 오더니 저보고 네.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났더니 저는 뭐 늘 뭐 김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자기가 저를 위해서 한 달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오. 네, 그게 수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그런데 네. 그냥 만나는 건 그렇고 그 배우자감으로 한번 사귀어 보고 싶은데 네 의견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사람이 남다르게 보인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 나이가 어렸었고 너무 순진했는지 모르지만 고백을 처음으로 받아보니까 저도 좋다고 한번 만나보겠다고 바로 또 좋다고 하셨군요. 우리 사모님. 그래서 한 5년 동안 연애하고요. 오래 하셨네요. 네, 신대원 3학년 졸업 앞두고 9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냥 다이렉트로. 아, 그냥 순탄하게 가셨네. 아니, 싸우지도 않으시고. 아니, 야, 그 여기는, 기도하면서. 여기는 파란만 잘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아니, 근데 저도 결정적으로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부사님? 네, 첫째는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눈으로 보였고요. 그 시대에 우리 보통 청년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교회가 가까우니까 제가 교회 기도하러 나가보면 그렇게 기도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목회도 잘하셨겠네. 그리고 네. 변함없고요. 네. 그다음에 신실하고 네. 강직하고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남편을 두 마디로 표현하면 강직이라고. 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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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성품 그대로 또 목회 현장에서 성기셨을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셨겠죠. 근데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부산에 가서 4년 동안 전임 사역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천이라는 곳 저는 네. 정말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순천. 네. 네. 남편도 저도 다 거기가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데 순천이라는 곳에서 어떤 분이 제 남편을 소개받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전화로 몇 마디 하더니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가보지도 않고 네, 서로 네. 그쪽 목사님도 그냥 이사 날짜 잡자 나랑 같이 와서 일하자 그랬고 저희 남편도 이제 신학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었는데 그 기도에 부합하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 좋은 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일을 했고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 교회에서 네.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지 않겠냐. 옆 교회에서. 네. 그때가 39이었는데 제 남편 네. 네. 이제 39에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15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 아깝다. 정말 맞아요. 정말 하나님 70까지 이상 사시는 분인데 부르시간 가운데 순천에 강직하신 분인데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20여 년이네요, 그죠? 꼭 20년 20년 살았습니다. 동안 네. 목회만 하시다가 건강 관리는 안 하셨구나. 병원에 다녀보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또 네. 충성되게 사용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실 때는 어떤 모습이셨어요? 네, 이제 처음에는 그 수술을 하고 이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셨으니까. 사역 복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도 부목사님들에게 모든 걸 맡겨뒀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사역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세 달도 안 돼서 재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이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저희 장로님 아드님이시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겠어요. 그걸 같이 들었는데 남편이 고민을 며칠 하더니 저한테 보존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이제 뼈로 전이가 됐었는데 뼈가 아마 좀 깊은 부위였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마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를 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거고 내 사역이 여기까지라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치료는 하겠지만 방사선 치료는 안 하고 싶다.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깨끗한 모습으로 그 강단에 서고 싶다 그러셨어요. 전 참 이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지만 본인의 삶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존중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본인은 끝까지 돌아가시기 두 주 전까지요. 강단에서 설교하셨어요? 네, 설교하셨어요. 야.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딱 보름 입원하고 가셨는데요. 가시는 날 아침에도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저녁 한 뭐 8시쯤에 이제 의식을 잃게 됐는데 아 저는 그때도 지금 너무 생생해요. 아, 그래도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나요? 네, 설교 아주 와. 그 지금도 테이프가 있는데요. 잘 견디셨네요. 네, 굉장히 강직하고 자기 의지와 참을성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아유, 저는 그렇게 되면 온 집에다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참고 설교를 하셨네요. 네. 여기는 감기만 들어도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아유, 정말. 아니,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그 강단에 서 굉장히 참으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주 설교까지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보니까 정말 밥을 보름 동안 전혀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정말 마지막 가는 순간에는 그런데 두 손을 하늘로 딱 들고요. 아 주님이 오시네. 네, 계속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정말 그 말을 하다가 근데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 안 하셨어요? 네, 큰아들 이제 작은아들은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아, 그 아이는 아빠가 이렇게 돼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장로님들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가셨고 큰아들에게는
큰아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미안했었나 봐요. 그래서 생전 그런 말 안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장가 갈 때까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겠다. 아, 네. 그렇겠죠. 네, 애들을 되게 예뻐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손주들 좀 보고 싶다. 그때 뭐 애들 고3이고 대학교 졸업했는데 참... 네. 그렇죠. 네, 그랬죠. 그랬는데 큰아이한테는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빠는 여기까지 니네 아빠라고. 하나님이 진짜 아빠이기 때문에 절대로 꿈 포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근데 뭐 매달리라. 다른 거 남긴 것도 없으시고요. 네. 아, 정말. 사모님께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했죠. 뭐라고? 잘 기르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아플 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내 입의 혀처럼 그렇게 해준 거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 많이 하지 말고 그죠? 선반에 올려놓고 잘 살다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질문을 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이 됐었나 봐요. 자꾸 우리들의 얘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 홀사모님들이 뭐 이별 얘기 되는데 이별을 잘해야 된다. 이별하는 거. 그게 공통적인 얘기라면요? 네, 그렇죠. 네. 홀사모님들이 이별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참 네. 이별이 되지 않아서 네. 그게 교회도 이별해야 되고 직면되지 않아서 힘든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지만 그냥 그 남편과 이별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죠. 근데 네. 바로 또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내 몸처럼 사랑했던 교회 또 네, 성도들, 또 그 지역, 네, 그죠? 그렇죠. 모든 정서적인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서부터 이별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재정적인 것도요. 그렇죠. 네, 그냥 나오는 순간 사모님들은 정말 한부모 그 자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별이 너무 슬프고 특별히 사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자기가 새벽 예배 다니고 네. 사랑했던 그 교회를 가족이죠. 나온다는 게 그럼요. 아,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격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처럼 아이가 고3 정도 돼도 괜찮은데 아이가 어린 분들 계세요. 그렇죠. 뭐 5살 뭐 이런 아이들. 지금도 우리 모교협의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6살이에요. 딱하네. 6살. 그런 아이들을 이제 누가 그동안 교회가 그대로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익숙한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네. 사모님이 생활 전선에 나가실 때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나와야 되니까 어떤 사모님은 5살 먹은 딸아이를 늘 다른 사람 손에 바꿔서 맡기면서 생활 전선에 나가셨다가 그 아이가 아. 이 정신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친정에 맡길 수도 없고 네, 친정에 맡길 수도 없고요. 그런 이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그동안 저희들이 뭐 교회 부흥하고 성전 짓고 선교하느라고 잘 거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면적인 걸 잘 못 봤어요. 예. 가려져 있었죠. 그럼요. 그런 걸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겠어요. 참 우리 홀사모님들은 네. 이별도 그냥 이별이 아니라 너무 많은 영역의 이별들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별 후에 닥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오잖아요. 많은 또 영역의 두려움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반복적인데요. 제일 큰 두려움은 이제 사택. 이제 생겨줘. 정말. 저희는 아, 정말 그거 충격. 네, 저희는 아. 사택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살았잖아요. 네. 그냥 네. 늘 여기 있는가 보다.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신수비를 받아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 그렇죠.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네. 근데 이제 사택을 나와야 되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 와서 2년에 한 번씩 네 번이나 이사를 다녔어요. 전세 비용 네, 전세 비용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간직하고 싶었던 아빠의 그 흔적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슬픔이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남편이 굉장히 학구적이어서 이제 목사님들 다 그러시죠. 목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네. 이제 책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둘째가 목회를 하게 되니까, 신학을 하게 되니까 그거 갖고 있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어쩌다 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떻게 못 쓰죠. 네, 그래서 남편 그 모교인 광나루 장신대에다가 기증을 거절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시고 난 교회의 그 뒷 부분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중보기도도 안 하고 싶다고. 어떤 사모님들은 그 삶의 현장에 뛰어드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공부하고 싶지만 뭐 공부하고 싶지만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사실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계시는데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이시네요. 제 남편이에요. 네.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고요. 또 아내를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